미국이 러시아로 간 북한군을 전투에 투입할 경우 그간 국경 인근 등으로 통제해온 우크라이나에 미국 무기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브리나 싱비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에 대한 미국 무기 제한 여부 질문에 전선에 투입되면 그들도 공동교전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지난주 3천 명으로 추정됐던 북한군 파병 규모도 약 1만 명으로 수정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로 이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